토지 임대부 주택의 판매 조건부를 결합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자산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지난 12월 9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환매 조건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새로운 국토부 장관 내정자인 변창흠 LH 사장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공공자가주택의 기반이 마련된 셈인데요. 자산 내용 지금 알아봅니다. 먼저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 조건부 주택이 무엇인지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주택을 분양할 때 토지 소유권은 국가가 갖고 건물 소유권만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 소유의 땅 위에 주택을 짓고 그 주택만을 분양받는 방식인 거죠. 이렇게 되면 분양할 때 토지 매입비를 뺀 가격으로 공급받기 때문에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30에서 50% 싼 가격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가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하지만 건물값은 감가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하죠. 그런데 과거 2009년에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분양했던 주택들을 보면 최근에 집값이 상승하면서 건물 가격까지 밀어올리다 보니까 분양받은 사람들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가져가는 로또 분양 논란이 일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성공한 사례가 아닌 실패한 사례, 문제가 많은 사례로 남은 분양 방식입니다. 두 번째, 환매 조건부 주택은 분양자가 주택을 매각할 때, 주택을 팔 때 공공기관이 되사는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입니다.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개인에게 집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세 차익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대로 토지임대부 주택의 환매 조건부를 적용해서 설명해보자면 국가 소유 땅 위에 주택을 짓고요. 그 주택만을 분양받은 다음에 분양받은 주택을 팔려고 할 때는 LH에게만 팔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분양주택처럼 큰 시세 차익을 얻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시세 차익을 LH가 환수하게끔 하는 겁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환매 조건부 주택은 앞서 말씀드렸던 토지 임대부 주택의 시세 차익 문제점, 로또 분양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주택법 개정안에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법 조문을 보실 텐데요. 2020년 12월 9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입니다. 제78조의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번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1항을 보시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을 팔려고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LH입니다. LH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항을 보시면 LH는 제1항에 따라 매입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에가 하여야 한다니까 반드시 매입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겠죠. 3항을 보시면 LH가 제2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하는 자에게 매입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LH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칙을 보시면 경과 규정이 나와 있죠. 제1조는 제78조 2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제4조를 보시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에 관한 적용예 라고 되어 있고 제78조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변창음식 공공자가주택 기반이 마련됐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오래전부터 로또 청약을 잠재울 묘책으로 공공자가주택을 주장해왔습니다. 더불어 변 내정자는 공급은 충분하다. 다만 집을 가진 사람이 집을 더 가져가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세금 부담을 느낄 수 있도록 조세 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집을 사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 심리를 없애야 하는데 이렇게 토지 임대부의 환매 조건부를 결합해서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공공자가주택을 만들기 위한 법적인 근거까지 마련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변창음식 공급 정책은 시작됐다라고 보면 되는데 과연 토지 임대부와 환매 조건부를 결합한 방식이 성공할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미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죠. 2009년에 보금자리 주택 일부에 토지 임대부 분양을 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가져가는 로또 분양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2007년에는 군포시에서 환매 조건부 시험 분양을 할 때 청약 미달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내용은 일부 보수 언론의 부정적인 시각이 좀 담겨 있긴 합니다만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제외하고 본다 하더라도 토지 임대부와 환매 조건부를 결합했을 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입지에 따라서 수요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LH에서는 내년 상반기부터 사전 청약에 들어가는 3기 신도시에도 일부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3기 신도시 내에서 입지가 좋은 곳들은 모르겠지만 입지가 좋지 않은 곳들은 시세 차익도 없는데 입지까지 좋지 않다면 과연 얼마나 수요가 받쳐줄지 아마도 수요가 저조하지 않을까 싶고요. 입지가 좋다 하더라도 더 나아가서 서울처럼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선호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극히 일부겠죠. 이렇게 소수에 국한된 혜택을 받는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점은 공공자가주택 외에 일반 주택의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공자가주택이야 시세 차익을 환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일반 주택들은 시세에 맞게 제한 없이 팔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주고서라도 이러한 주택에 수요가 몰리면 집값이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물론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른다 라는 말처럼 앞으로의 일은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